게임 begin. 네, 이곳은 중문에 있는 박살 박물관이 살아있다인데요. 박물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게? 건물들이 엄청 많네요. 야, 요즘 제주도 땅값 비싼데 이렇게 건물을 많이 높게 올렸네. 우와, 모자 쓰는 건가? 그리펜더! 약간 이렇게 3D 조형물이야 되나? 착시 그런 게 있네요.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나와 있는 거구나. 우와, 이거 약간 슈퍼 리미널 그 게임 같은데? 우와. 우와, 이것도 움직인다 이거. 얼굴 움직인다 이거. 그러네? 어, 뭐야? 야, 이게 안면 강타! 맞은 느낌입니다.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아,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돼 있네. 아, 요거를 이제 이게 잡아라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오! 뭐야, 손가락 움직인다 방금? 우와, 모나리자가 움직여.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 기술 아니야? 딥페이크 기술? 우산 좀 같이 씁시다. 우와, 이거 그거 아닙니까? 다리 길게 보이는 거울 아니야 이거? 맞나? 아닌데? 더 짧아 보이는데 이거? 뭐지 이게? 어? 그 나루토 윤회한 나가토 눈 아니야 이거? 육도선인. 어? 바닥에 싱크홀. 이야, 이거 봐. 이야, 이거 여러분 싱크홀 있습니다. 싱크홀. 낙지인가? 세발낙지 아니야 이거?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아! 아! 직원! 아! 캡처하면은 트리가트 여러분 박물관이 살아있다 사진 건질 수 있습니다. 와, 되게 넓다. 엄청 넓다 여기. 사진 찍고 천천히 다 둘러보면은 한 시간 넘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면 이런 기념품 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루방 파티네.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카트장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네요, 출구가. 네, 연계되어 있네요. 요거 약간 힙한데. 온라이브 카트. 여기도 또 카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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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을 타보진 않았지만 타레이스터가 된 그런 느낌? 오, 대박이야. 재밌어요. 재밌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뜨거운 고기 맛이 나요. 오마이갓. 딴 거
꼬리 생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지금 제주 항공 우주 박물관 안에 있는 그림 카페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 오, 어떤 곳인지 아직 몰라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진짜. 생각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은데? 박물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3층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제 우주나 이런 항공기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있다. 4층 제주 그림 카페. 진짜 그림 카페네. 우와. 안 지워지는 편이네. 뭐지? 무슨 링크 게임인데 그거 같다, 느낌. 풀냄새 납니다, 풀냄새. 어우, 시다, 셔. 제가 아까 먹었을 때 좀 많이 쳤던 게 내가 안 섞었어. 이거 좀 섞어야 돼. 이거 섞었거든요? 와! 밑에 이거 파란색이 엄청 달다. 이거 밑에 파란색과 이거 국물이 엄청 달아요. 진짜 카페 같다. 아, 진짜 그림 같다. 만화 속 세상을 꿈꾸신 분들은 한 번쯤 와보면 좋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사진 놀이터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오, 뭐야, 메이크업 하는 곳? 메이크업 하는 곳인데? 진짜 그거 같아. 약간 인생 내 것 그런 느낌인가요? 찍는? 끝낸가? 전혀 이제 처음 보니까. 우와! 의상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와! 옷을 이렇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와! 와, 약간 경성 그런 느낌인데요. 딱 멋쟁이 신사 락킹. 다 같이 교복인가요? 네, 다 교복. 와, 학교로 떠나는 느낌. 오, 버딩 같은데요. 그래서 전화 갔습니다. 바로 퇴출이죠? 12번 꿇었습니다. 네. 진짜 꿀리고 싶다. 뭔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었다. 근데. 좀 분수에 안 맞는 옷이긴 한데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우와. 뭐야? 와, 이렇게 아예 포털을. 우와.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을 맞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려미로 멱살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민지색 방인데, 그런 느낌인데? 약간 광고 촬영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방이다. 우와, 여기는. 플렉스 금방 금방 금은방. 오, 이거 미국 저거 뮤직비디오, 외국 뮤직비디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와, 너무 많은데 방이? 와, 이것도 뮤직비디오잖아. 와, 너무 넓다. 2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층 경성시대의 느낌. 오, 약간 태국의 왕 느낌. 진짜로 좋으신가요? 예. 몇 점 만점 몇 점인가요? 저 100점 만점에 1경점 드리겠습니다. 와,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아요. 진짜 한 10, 20개 됐지 않았나요? 20개 정도? 원하는 컨셉을 찾기 못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살려줘요! 위대한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실내 다 돌고 또 밖에 또 있거든요, 여기. 오 마이 갓, 홀리 몰리. 우와, 저기 뭐야, 지중해 느낌인데? 우와. 우와. 선생님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세상에. 우와, 여기에 전화, 이게 고등어. 와, 밥을 올려서 고등어를 올려서
간장 찍으면 되나? 간장. 우와, 운동식이야 나 이게. 아, 이렇게 아, 해서 이거 파도 조금 넣고 우선 한 입에 오, 이게 진짜 이거랑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이게 또 어울리네요. 이렇게.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처음 보죠? 살면서 처음 봤어요. 먹라면 맞죠? 먹물라면. 와. 한치 먹물라면. 코코맨 같은 약간 그런 매콤한 근데 짜장 맛은 안 나고 먹물 맛도 안 나요. 신기하게.